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을 통해 이번 보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변화의 기점이 될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진시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궐선거 하루 전이자 유세의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0대와 30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예. 어차피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미 지지 정당이 정해져 있고 투표하러 가지 말라 그래도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투표장에. 예. 본 선거일 날이죠. 그런데 20대, 30대는 기존에는 이 진보 성향이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보수 성향으로 여론조사상에 계속 드러나왔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이번에 보수화된 이 20대, 30대가 투표장에 얼마만큼 와서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여론조사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전통적인 표심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20대, 30대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도 20, 30대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하고 이들이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부산 지역이 보수와 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보수 회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15명 제 3명 국회의원 수인데요. 보수 회기가 됐었는데 이 보수 회기를 더 굳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데요. 임기가 1년 남짓한 신임 부산시장의 향후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1년 2개월짜리 시장이거든요. 내년 6월 1일이 또 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장기간 시간이 요하는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예. 그래서 1년 2개월이지만 장기 공약 이런 데 매달리는 것보다 일단 지금 현안, 부산시정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업무를 시작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1년 2개월 안에 부산시정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부산이 또 많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보수진보로 나뉘고 지지정당에 따라 나뉘고 이랬는데, 이 분열된 부산을 어떤 식으로 하나의 부산으로 통합시켜서 미래로 끌고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상당히 혼탁했기 때문에 고발 사건이라든지 뭐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는 별개로 시장직을 좀 충실히 수행하려는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권과는 별도로 시장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 이게 당선인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인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일이 이제 내일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